아, 그 음식을 탁 싹 뺏겼네. 아, 이거. 아, 그러니까 중요한 걸 뺏겼어. 뭐 저기... 근데 진짜 안 먹나? 네. 아니, 우리는 삼겹살이 있으니까. 같이 먹을 수 없어요. 진짜? 누나가 이따 뭐 주신다면 먹겠지만. 줄게요. 네. 저희는 사과 삼겹살 안 드려도 돼요, 그러면? 응. 진짜? 응. 천사. 세윤이는 먹는 거 자기 많이 먹게 하면 천사입니다. 천사, 진짜. 나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여기 배 윗부분이 약간 경련이 일어난. 누나 잠깐 위경련 힘이 너무,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, 웃다가. 아까 그 사진 찍힐 때 나 거의 토할 뻔했어, 진짜. 근데 저 사진이 좀 대박이었어. 대박이었어. 표정을 어떻게 그렇게 하지? 제가 원래 표정이 커요. 근데 되게 장점인 것 같아. 그게 되게 매력인 것 같아. 진짜. 근데 진짜 너무 누나, 웃겼어. 누나 많이 웃으시긴 하는데 평소에는 뭐 하세요? 그리고? 잘 안 웃으실 것 같은데. 루틴이 어떻게 돼요? 눈 뜨고? 이게 어디가 웃겨? 이게 웃기지 않은데 누나가 눈 뜨면 뭐 하세요? 눈 뜨면 양치. 양치하고 물 마시고 커피 마시고 샤워하고. 그리고 뭐 취미나 일 없을 때. 그러니까 사무실에 나갈 때도 있고. 사무실. 사무실 가서 뭐해? 우리 매니저들이랑 얘기도 하고. 작품에 대해서? 누나 회사예요? 응. 누나 자리 회사예요? 아 진짜 대표님이세요? 네. 수고하러. 그러면은. 수고하러. 스트레스 주러. 그럼 애들 아이들 필요 가겠네. 그렇지. 스트레스 주러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샤워하고. 심심한데 애들 좀 괴롭힐까? 아니. 아 진짜. 아유 심심한데? 애들 괴롭히다가 이제 야 점심 뭐 먹을래? 나 심심한데? 중식당 갈 거야? 어우 중식당 뭐야 설쳐. 아니야. 그치. 하루 밤 초과 먹으러 가자. 그치. 아예. 제발 식사 좀 드시고 오세요. 점심 맨날 회사에서 드시는 거 아니에요? 절대 그런 대표 아니에요. 아, 그럼 어떤 대표예요? 누나 같은. 그리고 몇 시쯤 주무세요? 한 거의 12시, 1시?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자고 일어나서 입 닦고 애들 괴롭히러 갔다. 점심 먹을래. 막내가 만약에 이 방송을 우리 매니저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? 어머, 딘디 씨 고마워요. 댓글에 막 살려주세요. 역시 딘딘 씨. 감사합니다. 눈치를 저도 모르시더라고요. 그놈의 까르파초 얘기하더니 드디어 먹네요. 와. 아니 하늘이 형은 뭐예요? 저요? 근데 저는 진짜 완전 집돌이에요. 그래서 어째 완전 집돌이어서 집에서 그냥 모든 거 다 해결하고 진짜 그 약속도 잘 안 잡고. 진짜. 누가 있다며? 눈 떴어요. 눈 떴어 딱. 네, 저는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멍 때리는 걸 제일 많이 해요. 멍을 때려? 네,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촬영 가기 전에도 항상 5분에서 10분은 항상 멍 때리다가 가요. 시선은? 시선이 중요한데. 잠깐만요. 시선이 여기에 천장이 어디야? 살짝 15도 오른쪽에 그다음에 아래쪽 그 벽이랑 바닥이 만나는 그 선 있죠. 와, 진짜 멋있다. 네. 친구들 이거 안 만나 잘? 진짜 잘 안 만나고 만나게 돼도 그냥 집 앞으로 오라고 하는지. 이거 뭐 술이나 이런 걸 잘 안 좋아하나 보다. 맞아요. 제가 술을 잘 못해요. 그러면은 술 잘 못해가지고 맥주 이렇게 한 병? 큰 캔 있잖아요. 500. 네, 큰 캔 하나 두 개 정도 마시면 알딸딸해서 이제 못 마셔요. 누나는요? 주량이. 전 소주 한 병. 우와. 그건 진짜 잘 드시는 거 아닌가? 회식할 때는요? 직원들하고 회식할 때. 나는 진짜 얼마나 착한 누나면 딱 적당히 먹고 내가 먼저 빠져줘. 야, 그건 눈치인데요. 그건 눈치인데. 한 10시 정도 되면 너희들끼리 2차에 오후 2시부터 해서. 8시간을 먹고 가. 아유. 아니, 방송 우리 매니저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.